네, 사실 저는 얼떨결에 네. 하게 되었고요. 아, 사실 그 소문이군요. 네, 제가 그 소문이 송혜경 사실이군요. PD님과 친분이 굉장히 두터워서 네. 이제 PD님 요즘에 뭐 하시냐, 뭐 하실 거냐 이런 식의 대화들을 자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네. 예. 저희가 곱창, 제가 곱창을.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곱창을 그럼요. 먹으러 갔는데, 네. 또 맛집이 있다고 하길래 줄을 예. 서면서 어. 네, 먹으러 갔었거든요. 웨이팅도 웨이팅도 하셨어요. 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뭐, 많이 시켜라. 더 먹고 싶은 거 없냐. 라는 평소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저는, 의심을 하셨군요. 배포가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네. 예. 그리고 그 곱창에 넘어가서, 곱창에. 모든 곱창이었나요? 모든 모든? 곱창이었고요. 제가 또 곱창을 워낙 좋아해서 네. 채소랑 이렇게 같이 잘 아. 구워주는 집이었어가지고, 구워주기까지. 부추와 감자와 떡, 사리까지 맞아요. 푸짐하게 있었던 모든 곱창에 넘어가고야 사실 말았다. 저는 어떤 거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네. 피디님이랑 하면은 하겠습니다. 오. 라고 흔쾌히, 네. 응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의리로 나오셨던 경향이 없잖아 있으시네요. 그쵸. 맞나요? 네. 네. 의리파. 맞나요? 우리 피디님 좀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혜리 씨를 딱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신 건가요? 아, 네, 저는 아.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또그 취미생활인 방탈출하는 그 다른 후배 PD랑 좀 오늘은 얘기를 해보자 이러면서 예 그래서 갔고 뭐 당연히 이제 혜리 씨한테 이제 얘기할 때 제가 불러야 좋아하시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어떤 온도만 체크하고 오자 이랬는데 그래도 잘 대답해 주셔서 네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좀 스타트하게 된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공복에 예민하니까 일단 먹이고 얘기하자라고.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한약 3인분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혼자서 혼자. 3인분, 예, 3인분에 넘어온 혜리 씨였고요. 우리 미연 씨는 어떤 콜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스케줄로 갔을 때 네. 오디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디션? 섭외가 된 건지 모르고 일단 인터뷰를 하고 이제 피디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건줄 알고, 아, 개인기 같은 걸 네. 준비해 가셨군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네, 그 오디션을 받고 저는 네네네.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네, 무조건 저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주신 거랑은 아예 달라서, 이제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처음에는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해보는? 시도해보는? 뭐 그런 거였지 않았어요? 힐링이라고. 네. 네.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결국은 힐링이긴 해요. 처음은 아니었지만, 네. 끝은,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어쨌든, 네. 예. 어쨌든 긍정적으로. 네네. 그래서 전 아무튼 무조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했었던 아, 재고 따질 것 없이 나는 무조건 하고 싶었고, 것 같아요. 네. 오디션인 줄 알고 개인기를 준비해 갔었다까지. 처음 그렇군요.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머나. 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고요. 리정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제 피디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되게 도전적인 어떤 예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꼬심에 확 설득이 돼가지고 네. 아, 멋있는 그런 전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런 이제 모습으로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도 멋있지 못했고요, 저는. 아.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많이 배고팠고. 네. 근데 저도 결과적으로는 되게 정말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맞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멋짐에 좀 집착을 하셨네요. 네, 예. 저는 멋있는 거 ENTP로서.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ENTP로서 멋진 모습이 네, 굉장히 그쵸,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진짜 멋이 제일 중요한데.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는 꼭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섭외에 응했다라는 말씀 같고요. 우리 예나 씨는 어떤 섭외 전화를 받으셨나요? 저는
피디님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재밌겠다 했는데 라인업을 들어보니까 네. 되게 베스트 프렌드도 있고 되게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다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해서 예. 새로운 뭔가 멤버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또 친화력이 좋고 사교적인 예나시다 보니까 우리 친한 친구들 그리고 함께 했었던 PD님과 함께 한다면 프로그램 정말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채원 씨는 어떠셨을까요? 네, 저도 피디님이랑 처음 미팅할 때 사실 멤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오디션 보는 마음으로 약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네. 확정될지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혜리 언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설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첫 고정 예능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혜리 언니가 있다니까 믿고 갈게요 라고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파트리샤 씨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섭외 연락을 받았나요? 저는 일단은 회사에서 먼저 들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듣고 혜리 언니랑 같이 하는 거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예. 거의 그냥 힐링의 예능이고 그냥 놀러가는 거다, 편안하게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럼요. 이제 언니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혜리 언니도 놀토에서 많이 제가 보기도 했고 네. 언니의 성격을 조금 아는지라 네. 너무 기대되는 마음에 네. 정말 고민을 한 10초만 하고 당연히 진행을 해야죠.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Just one 10 seconds만 고민을 하고 바로 응했다는 말씀 같은데요. 확실히 피디님이 혜리 씨에게 곱창 모듬을 사준 가치가 있네요. 두 분이 다 혜리 씨를 보고 합류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아주 잘